네, 할게요. 조합의 정의 그리고 성질. 조합이 뭐였어요?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빨리 얘기해줘. 알게를 뽑는 경우에서요. 알게를 뽑는 경우에서 옳지. 맞아? 계산법은 뭐였죠? 이렇게 됐어요. 알팩 곱하기 N-알팩 분의 N팩. 됐나? 됐어요? 이게 이렇게 왜 이렇냐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확장해서 이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확통에 있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있는 얘긴데 지금은 현재는 오케이? 조합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요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해볼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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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네모, 네모, 별이 있어. 같은 동그라미고, 같은 세모고, 같은 네모야. 됐어요? 몇 개, 여덟 개의 문양이 있는데, 되니? 저걸 일렬로 배열할 거야. 되니? 이걸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총몇 개가 있어야 되더라? 여덟 개가 있어요, 그죠? 네. 8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8팩 배열? 돼요? 근데 동그라미 3개는 같은 동그라미잖아. 그지 않냐? 걔네 3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아? 3개가 배열되는 거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동그라미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요? 세모 2개도, 네모 2개도. 될까?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불러요. 되니? 개수만큼 배열을 하는데, 같은 것이 배열되는 건한 가지로 셀 거라서, 그 배열되는 경우는 나눠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될까요? 큐빈데? 안 돼? 될랑말랑해요. 그걸 하나로 셀 거니까. 동그라미 3개가 배열되는 건 3팩 6가지잖아. 그 6가지는 사실 한 가지라고. 나눠줘야죠, 그럼. 그죠? 잘안 돼? 잘 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얘기야. 다시 조합으로 돌아올게요. ABCD 5명이 있었어. 됐니? 오케이. ABCD 5명이 있고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5명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1, 2, 3, 4, 5등 순서가 결정이 되겠죠. 오케이. 됐니? 저 5명이 달리기 시작을 해서 1, 2, 3, 4, 5등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니? 저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A, B, C, D, E 이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오케이? A, B, C, E, D 순서도 들어올 수도 있죠. A, B. D, C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A, B. D, E, C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맞아? A, B. E, C, D로 들어올 수도 있고, A, B. EDC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맞나? 자, 다섯 명이 순서가 결정되는 일이니까 총몇 가지였어, 원래? 5팩까지였지. 맞죠? 근데 잠깐만. 이 달리기 경기는 뭐였냐면 예선 경기였어. 되니? 룰은 뭐냐면 1, 2등은 결승 진출이야. 3, 4, 5등은 탈락이야. 돼? 그럼 지금 봐봐. 이렇게 여기 지금 요 여섯 가지는 사실 CDE가 배열되는 거잖아. AB는 고정돼 있고 CDE가 배열되는 경우 아니야 지금? 많이? 근데 저 여섯 가지 경우는 다한 가지 취급될 거야. 뭐라고? AB 결승 진출,
CD 탈락. 맞잖아. 저 여섯 가지는, 그치. 의미가 없었던 거죠. 저세 명이 배열되는 거. 맞니? 똑같은 얘기로. AB나 BA나, 그치. 같은 경우 아니야? AB든 BA든 상관없이 쟤네 둘이, 뭐, 결승 진출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됐어요? CD 탈락되는 세 명이 배열되는 게 의미가 없죠. 됐니? AB. 결승 진출한 두 명이 배열되는 게 의미가 없죠. 자, 지금 나는 무슨 짓을 했죠? 다섯 명 중에 그냥 두명 뽑는 거 아니야? 맞지? 자, OC는 5팩, 2팩, 3팩. 됐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ABCD한테 이 다섯 장의 카드를 준다고 생각해봐. 동그라미 두개 뽑은 새끼들은 결승 진출이야. XXX 뽑은 건 탈락이야, 그지? 근데 이걸 배열하는 경우는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두 개가 같고 세 개가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조합도 사실. 오케이? 근데 딱 정해지는 거야. 뽑거나 뽑지 말거나 두 케이스만 있는 경우가 조합일 뿐이고. 오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저두 케이스만 있는 경우를 따로 뽑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확장되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합 얘기가. 같은 것이 순열로 발전해서. 뭐 얘기. 방금 몇 마지막 ABCD 저 O, XXX 합쳐가지고 살짝 얘기가 되는 거 맨날 같은 것인지 네. 여기서 그세 개가 같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여섯 개여 300개여 가지고 3색으로 나눠서 나눠준, 예. 하고 네. 하셨는데 네. 막저 동그라미가 첫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두 번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규빈아. 1, 2, 3, 4, 5, 6, 7, 8이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동그라미를 간다 하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배열하게 되는, 하는 건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여섯, 네. 그, 한 가지인데, 여기는 여섯 가지 취급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거죠. 그치. 이해가요? 됐나요? 진짜 됐어? 되십니까? 조합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였어. 됐죠? 됐니? 네. 네. 아, 이거요? 이게요, 쓸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식을 있잖아. 바꿔볼게, 그러면. C로 바꿔볼게. 8자, 1, 2, 3, 4, 5, 6, 7, 8, 8개의 자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동그라미부터 안 치자. 동그라미가 근데 같은 동그라미잖아. 맞니? 동그라미가 앉을 자리를 고른 게 83이죠. 그럼 나머지 몇 자리 남았어? 다섯 자리 남았지.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뽑아서 세모세모를 걸 거야. 남은 세개 남았죠. 3C 할수 있죠. 별은 그 나머지 하나로 그냥 고정되니까 한 가지 맞죠. 자, 계산 들어갈게요. 이게 8팩, 3팩, 5팩 맞니? 얘가 5팩, 2팩, 3팩 맞니? 3팩, 2팩, 1팩 맞니? 5팩 죽죠? 3팩 죽죠? 3팩, 2팩, 2팩. 8팩 나누기 3팩, 2팩. 그치. 맞니? 그러니까, 조합을, 그치. 조합을 여러 번 반복한 게 사실 뭐였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구나.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툭 해버리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성질 좀 볼게요. 첫 번째, NC0은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1. NC0은 1. 왜?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 근데? 그쵸. 그러니까 마치 철원이 너한테
시켜. 야, 여기 중에 몇명 데려가서 편의점 가서 사줘. 라고 얘기하면 네 선택은 뭐야? 안 데려가겠죠. 네 혼자 다 처먹겠지. 그것도 너의 하나의 경우이지 않냐는 거죠. 맞죠? 반대로. N명 중에 N명을 다 뽑는 것도 한 가지 경우 아닐까요? 그죠? 다 데려가는 것도 한 가지 경우고, 아무도 안 데려가는 것도 한 가지 경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될까요? 됐어요? 자, N팩, 0팩, N팩이죠. 공식에 따르면. 0팩은 몇이죠? 계산으로 봐도 되고, 당연히. 오케이?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된다는 거지. 아, 잠깐만, 안 돼? 뭐? N명 중에 네. 뭐 아니야 이상한 질문 한번 더. 두 번째. NCR과 NC, N-R은 같아요. 왜?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거예요. 손가락을 세개 펴는 거랑 두개 접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기억났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기빈아? 그러니까 내가 알개를 뽑아. 그러면 버릴 N-R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TV에서 막그 버라이어티 같은 거 보면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어. 뭐 이렇게 다섯 명이 서 있다고 치자. 여자 한 명한테 네가 데이트하고 싶은 두 사람을 골라라고 얘기를 해봤어. 근데 이제 그두 사람을 바로 고르게 하지 않고 MC가 뭐라 그래? 탈락할 사람 등 뒤에서 밀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고르는 건 탈락시킬 세 사람을 고르는 거랑 똑같지 않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됐니? 세 번째.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입니다. 오케이? 왜? 네. 이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미연이 있고요. 오연서가 있고요. 해리가 있고요. 고윤정이 있고요. 또 누가 있지? 이건 최애들이에요. 네. 요즘 내가 TV 많이 안 보나 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또 누구 있지? 예쁜 연예인이? 박지원은 누구야? 아, 말고 그럼 김지원을 갈게요. 오케이. 됐니? 그리고 성격 나쁜 차련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내가 있어요. 아니? 되게 좋은, 아주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식사권이 생겼어요. 네 장이 있습니다. 나는 한장 써야 되니까 이 중에 세 명을 데리고 갈수 있어요. 되니? 되니? 자, 이 중에서 세 명을 데려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니요? 아니, 이 중에서 세 명을 데려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다섯 가지라고? 아니요. 그건요, 지성형 중에 새로 뽑은 거죠. 그렇죠. 이거죠. 왜? 그렇죠. 내 선택지에는 한 명은 없죠. 이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 새끼가 지랄하는 거죠. 아, 선생님, 저랑 오래 한 의리가 있는데 이런 식입니까? 학원을 관두고 악플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데리고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몇 명밖에 못 뽑아? 두 명밖에 못 뽑는다는 거죠. 그럼 그건 서련이가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되고에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옳지. NCR은 N-CCR, N-CCR 더하기 N-CCR-C 이라고 얘기하면 나오죠. 됐나? 그죠? 이 경우의 수는요, 지금보다 확률과 통계, 거기서 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항정리라는 걸 배울 때 훨씬 많이 써요. 얘는, 이성질은. 될까요? 되니? 그리고, 네 번째. 거기 뭐써 있죠, 또? 교재. 얘도 잘 쓰이진 않는 얘기라서, R 곱하기 NCR은요, N 곱하기 N-1C, R-1이래요. 될까? 이거는 그냥 계산식을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게, 얘가 NCR이잖아. 그럼 얘가 N팩, R팩, N-R팩 맞죠? 곱하기 R이야. 얘는 얘가 지금 뭐가 돼? N-1팩, R-1팩 곱하기 얘 빼기 얘가 일로 들어오잖아. 거기에 N을 곱한 거죠. 그럼 얘가 N팩이잖아. 이게 R-1팩이잖아.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오케이? 되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야. 원래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오케이? 되니? 1번부터 N번까지의 인간이 있었다 칩시다. 되니? 이 중에 R명을 뽑을 거예요. 되니? 근데 그 R명을 뽑는 것 중에서 한 명만 대장으로 뽑을 거야. 오케이? 대장 한 명을 뽑았어. 되니? 됐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몇명 남았어? N-1명 남았죠? 그리고 R-1명만 더 뽑을 수 있죠. 되니? 그게 이거랑 똑같지 않냐는 거죠. N명 중에 R명을 뽑아. 오케이? N명 중에 R명을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R명 중에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 랑. 그치? 얘는 대장을 먼저 하나 뽑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을 뽑아. 순서의 차이인 거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 얘는 그렇게 문제를 풀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서. 3번은 확통 때 많이 쓰이고요. 오케이? 1, 2번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풀 문제들에 대해서. 오케이? 성질이 이런 의미였다는 거. 승빈아, 잘 듣고 있니? 듣고 있어. 대답이 빨라. 자, 뽑는 거예요. 그냥 NCR.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문제를 내는 기본적인 원리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뽑는 게,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 뽑는 게뭐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공식 쓰면 끝나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체에서 뽑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아니라, 4그룹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10명인데, 오케이? 그 중에 A그룹이 있고, 그 중에 B그룹이 있고, 그 중에 C그룹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1학년 애들 10명을 모았어. 오케이? 그 중에 1반 애들이 4명 있었대. 2반 애들이 3명 있었대. 3반 애들이 3명 있었어. 되니? 그 중에 대표를 뽑을 거야. 돼?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10명 중에 대표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다 칩시다. 되니? 됐어? 그럼 10시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1반 4명 있어요. 예를 들어 2반 3명 있습니다. 3반 몇 명이 있어? 3명 있었다고 칩시다. 이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오케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10시 3이죠. 총 10명 있는 거니까. 되니? 근데 만약에 뭐라면 각 반에서 한 명씩 대표가 뽑힐 확률은 아니 뽑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되니? 그러니까 특정 그 전체 안에 소그룹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몇명 뽑고 그 중에 몇명 뽑고 그 중에 몇명 뽑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거지. 문제가 제시되는 게. 이해가? 될까요?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어제 했던 거다. 두 개만 한번 보죠. 얘부터. 이게 어제 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더한다. 어제 했던 얘기는 아예 똑같은 얘기네. 그지? 그 합이 384였다, 그지? 나도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소그룹이냐면, 우리가 어제 어떻게 나눴냐면, 3의 배수를 만들려면, 그치? 3으로 난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치? 분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K 그룹이 있고, 3K 플러스 1 그룹이 있고, 3K 플러스 2 그룹이 있다는 거지. 그지 않나요? 3, 6, 9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8까지. 맞나? 1, 4, 7 쭉쭉쭉 해서 19까지. 맞나요? 2, 5, 8 쭉쭉해서 몇 가지? 20가지. 맞나요? 6개가 있고, 7개가 있고, 7개가 있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3K에서 3개. 3K 플러스 1에서 3개. 3K 플러스 2에서 3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야? 각당 한 개씩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소그룹에서 세 개를 뽑겠다는 거죠. 이 소그룹에서 세개 뽑고, 이 소그룹에서 세개 뽑고, 그죠? 아니면 얘는 6시 1, 7시 1, 7시 1.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요 경우들을 다 더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어제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조합의 문제를 낼때 기본적인 원리야. 전체가 오케이? 진짜 전체가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뽑아야 되는 서로 다른 N은 오케이? 소그룹 N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한번 더. 얘는 좀더 쉬운 얘긴데. 남녀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을 뽑아서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가 100이래. 되니? 그럼 적어도 여자 한 명이면 여자를 한명 뽑거나 두명 뽑거나 세명 뽑거나 하잖아. 그러면 여사건을 세는 게더 빠르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여사건 뭔데? 여자를 하나도 안 뽑아. 즉 뭐만 뽑아? 남자만 다 뽑아. 맞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는 거죠.
남자가 몰라 X명이 있었다 칩시다. 여자는 몇 명인데? 10마이너스 X명이었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야? 10, 13이었죠. 그 중에 남자에서만 다 뽑는 경우를 빼면 그게 100까지였다네. 이렇게 볼수 있죠. 맞니? 지금 남자, 여자 두 개의 소그룹이 있는 거죠. 이해가 나요? 돼? 자, 10, 13이 19, 8, 31이거든. 왜? 7팩, 7팩 날릴 거거든. 되니? 3, 여기 몇? 4, 120이죠.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20이거든. 6, 시, 3이 20이죠. 6, 5, 4, 3, 2. 그죠? 오케이. 여기 몇 명? 6명. 여기 그래서 몇 명? 4명. 그죠? 남자는 6명. 오케이? 이렇게 소그룹이라는 거죠. 일단, 전체가 내가 뽑을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오케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그룹들을 살펴야 되는 거. 오케이? 되겠니? 한번 더. 두 번째는 아주 자주 나오고 까다로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형의 개수야. 오케이? 아, 이거부터 가자. 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찍힌 점 20개가 있어요. 가로 5개, 세로 4개가 있네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이 20개의 점 중에서, 오케이? 두 개의 점을 있습니다. 돼요?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20개 중에 2개를 이어. 직선의 개수. 아, 풀어볼래요? 네. 승비도 한번 풀어봐.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를 셀 때, 오케이? 빠짐없이 세야 되고, 덜 세면 안 되고, 그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고, 그치? 셌던 걸또 세면 안 되고, 또세 번째가 뭐였어?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세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세 가지의 문제들 중에서 서로 다른 걸 지금 건들고 있는 거야. 사실 1번과 2번은. 그렇지 않나요? 맞아. 자, 그럼 저 중복은 어떻게 처리할까를 볼게. 뭐할 거냐면 다센 다음에 중복된 걸 뺄게요. 오케이? 되니? 됐어요? 자, 봐. 일단 전체가 몇이야? 20씩이 돼요. 20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걸 이어버리면 직선 하나가 나오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야?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줄에서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같은 직선이라는 거죠. 맞아요? 됐니? 그럼 저 줄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같은 직선이야? 맞니? 자, 같은 직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맞아요? 한 직선 위에 여러 개, 세개 이상의 점이 있을 때, 그 중에 뽑으면 겹친다는 거야, 그지? 여기도. 자, 그럼 지금 파란색은 뭐냐면, 한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는 거야? 다섯 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지? 세개 이상의 점이 있는 경우를 다 세볼게요. 자, 얘는 한 직선에 네 개의 점들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죠? 네 개의 점이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군요. 이것도 있죠.
이거 세상 있나요? 혹시? 이것도 생각했나요? 자, 여기도 있네요. 네. 찍고 있잖아요. 네. 1060이 나이랑 같네요? 모르지. 둘이 틀렸을 수도. 자, 또네 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건 얘도 있어요, 그죠? 맞죠? 마지막으로 누구도 있어. 얘도 있네요, 그죠? 네 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건 이렇게 총몇 줄이야? 아홉 줄이야. 맞나요? 세 번째,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 세 점만 한 직선이 있는 거? 얘 있죠. 맞나요? 또, 얘 있죠. 또, 얘 있네요, 그죠? 마지막, 얘 있네요, 그죠? 맞아요? 자. 뺄 겁니다. 다섯 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는 네 가지야. 이 중에 세 개를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개를 뽑는 건 빼줄 거예요. 그죠? 네 개가 한 직선이 있는 건 아홉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또 빼줄 거예요. 그죠?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네 가지였어. 그죠? 3C를 뽑는 거. 되니?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 그게 아예 다 빼버리는 거죠. 그치, 다 빼버리는 거죠. 하나는 세줘야 되는데. 그치? 하나는 세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빼버린 거잖아. 하나씩은 더 세줘야 되지 않나요? 4 더하기 9 더하기 4는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4 더하기 9 더하기 4는 걔네들은 다시 한 번씩은 세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계산해 볼까요? 누가 맞나 궁금한데? 20C2는? 20, 19, 21이니까. 190인가요? 얘가 40이고요. 6, 9, 54고요. 12죠. 맞죠? 뭐, 아, 이거 나왔네. 66이니까 얘가 106인가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랑 빼면 몇이야? 84죠. 더하기 몇을 더해줘? 17을 더해주죠. 단면. 101 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 되십니까? 됐어요? 얘는 세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였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빼줘야 돼요, 그죠? 맞나? 이번에도 가봅시다. 전체는 23이야, 그죠? 너는 답은 몇인데? 1066이었어? 형님, 네. 근데 네. 저 101이 맞아요. 너 141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90에서 45 더하기 44를 뺀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141이라고 썼어요. 잠시만, 저렇게 마지막에 답 바꾸는 졸렬한 남자 어떻게 생겼지? 자. 항상 그렇게 살아왔대, 또. 자. 선생님, 아니, 씨, 빨리 얘기해. 1176개를 3번이나 실수를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1064더라고요. 164야? 근데 이렇게 계속 바꿨는데도 틀리면. 아니, 그때 방이 뺐어요. 나도 100일 원래 그냥 했다. 자, 가보죠. 아, 졸라 궁금해지네. 근데 어쩐지 내 눈에는 이게 너무 쓸쓸해 보이는데? 자, 가보죠. 20C3에서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그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죠? 맞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섯 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가 네 종류잖아. 맞니? 거기에 옷 시장을 빼줘야 되는 거 맞죠? 네 개는 아홉 개가 있었고 여기서 43인 거 맞죠? 세 개면 네 개가 있었고 거기에 33인 맞죠? 맞나? 근데 다시 더해줄 게 없죠. 왜? 나는 빼야 될걸 빼는 거니까, 그치? 이번 대회. 그치? 중복했으면 하나씩은 다시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더할 게 없다는 거죠. 됐어요? 계산해 볼까요? 20, 19, 18, 3이라면, 3이니까, 57. 2, 0, 0, 4. 1140에서 출발하나요? 그죠? 1140에서 출발하고 40이고요. 36이고요. 4죠. 80을 빼네요. 그죠? 1060이네요. 1060이 많았네. 아, 그럼 뭐야? 지금 그래도 두 번째 문제를 퓨어하게 맞춘 건 나야네? 퓨어하지 않잖아. 계속 바꿨잖아. 승민이가 지금 열폭했습니다. 와, 선생님도 아니야. 와, 선생남. 저 진짜 23을 잘못해서 틀렸어요. 되십니까? 됐나요? 자, 근데 잠깐만. 분명히 숫자는 바뀔 거고, 상황은 바뀌겠죠. 핵심은 뭐야? 여기는 중복하는 걸 빼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긴 세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지, 빼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 중복해서 빼는 건, 하나씩은 더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생각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되니? 직선의 개수를 셀 때,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고려해야 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또 가보죠. 아, 간단한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뭐였죠?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으로 외우지 않았는 중딩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했구나. 그때 선생님이 좀 별로였어요. 제가 볼 때.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혼자 자랐니? 기억나니? 뭐였죠? 2분의 N 곱하기. 오케이. 아, 바로 나오네. 2분의 n n-3이었어요. 대각선의 개수가. 왜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나온다면 그냥 외우라고 시켰을 거야, 중학교 때는 아마. 근데 뭐 친절한 선생님이었으면 저 C를 설명해 주면서 해주겠. 아, 원래는 뭐였냐면 저거였을 거야. 예를 들어 오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요즘 나도 잘 저 몰랐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두 점이 있고요. 네. 그중에서 맨 겉에 있는 걸 빼주면 돼요. 그게 고등학교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이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NC이잖아. 거기서 N을 빼오거든. 그게 우리 고등학교 마인드야. 중학교는 근데 NC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 중학교 마인드는 뭔지 알아? 그러면? 이게 이거야. 한 점에서 다른 점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몇 개야? N-1개죠. 그죠? 맞아? 그런 게 N개의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었겠죠. 되니? 근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여기에 그은 것도 세지만 얘가 얘한테 그은 것도 두번 셌을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세고 얘 입장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나눠준 거죠. 그 중에 n을 빼는 거죠. 그 중에 뭐? 삼각형의 각, 그러니까 그 n각형의 각 변의 개수만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분하면 2분의 n n-1 빼기 2n이니까 2분의 n을 묶으면 n-3이었던 거죠. 됐나? 규빈 이해가니? 저거 이해 못했는데? 어디가 이해한가? 아,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 NC2였지 않냐는 거죠. N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에서. 그죠? 오케이? 되십니까? 됐나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요렇고요. 한 번만 더. 이런 거 나와요. 이 다음 장 있을까? 평행사변형의 개수인데, 이렇게 다섯 개의 평행선이 있었고요. 됐나? 네 개의 평행선이 이렇게 있었어. 될까? 다섯 개의 평행선, 네 개의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총 평행사변형의 개수.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오, 이게 고민할 일인가? 나엔 나왔구나. 답몇 개? 옳지. 좀 하는구나, 너 여기를. 너 여기를 좀 하지? 오, 승빈도 나왔어. 승빈도 바로 나왔어요. 승빈도 주입식 교육이야? 담윤 나와? 담윤 프리 얘기해 줄래?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 다섯 개 중에서, 오케이? 두 개를 뽑아.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를 뽑았어. 오케이? 그리고 요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이렇게, 이렇게를 뽑았어. 그럼 요거 하나 완성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말은 이 중에서 두 개를 뽑고,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이쪽은 지금 너무 쉽다는 표정이야, 지금. 그치, 그때는 그래도 크게 막큰 수가 안 났으니까 설마했겠지. OC 곱하기 4C 맞죠? 맞나요? 자, 그래서 아마 이게 비슷한 얘기로 기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다섯 개의 평행선이 있고요. 뭐 근데 그렇게 뭐 같은 얘기인데 응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평행사 변형의 개수 이번에.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데 얘들. 안 나왔나?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화면 나왔나? 몇? 아니야. 나이스. 잠깐만. 나야 나지. 들었어? 팔이요. 아, 너무 졸려라. 너 방금 들었잖아. 진짜 해요. 방금 나의 얘기 듣는 거야. 18이에요, 진짜로. 맞아. 야, 대박. 승빈 나왔어? 승빈 지금 못 들었는데? 답을? 니네 목소리 안 들려. 내가 말하지 않았잖아. 그지? 답을. 승빈아? 네? 갓발 갔다. 그냥. 승빈아, 말을 해. 너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야, 빨리 들어와! 승빈아, 기절했니? 헤이! 규빈 돼, 이거? 가면 됐니? 여기를 안 샀어? 여기를? 그죠. 이게 OC3 곱하기 4C3이랑 OC3 곱하기, 아니다, OC2, sorry. OC 곱하기 4C2랑 OC 곱하기 3C랑 4C 곱하기 3C 이렇게를 더하면 된다는 거 맞죠? 맞아? 맞아? 잠깐만, 내가 아까 하나 이거 빼먹었는데 대각선의 개수는 이거 맞잖아. 그치? 그치? 중화학과만 갖고 넘어갈 게 아니었는데. 자, 대각선들의 오케이? 교점의 총개수는 교점의 최대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오각형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대각선들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 네. 더 없나? 다섯 개네요. 교점이 뭔지는 알겠죠? 대각선들의 교점이? 몇 개일까요? 대각선들의 교점의 총개수? 만약에 N각형이면. 근데 축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각선들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걸 체킹이 안될 거잖아.
그러니까 줄어들 거잖아. 최대가 되려는 건 무슨 얘기야? 대각선들의 대각선, 어느 세 대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두 대각선만 만나야 된다는 거지. 어디를 잡든. 네. 생각해. 이 네. 글씨를 내가 아니요, 왜요? 사각형 거니까. 사각형이 왜 어떻게 세 점, 세 대각선이 생기죠? 두 개 그전에 한 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잠깐만. 얘도 지금 두 개, 아니 근데 얘랑 얘가 만난 거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 육각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중복이 되잖아. 얘네 입장에서도 교점이고 얘네 입장에서도 교점이고 그잖아. 그래 버리면 최대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만나야 된다고요. 대각선의 교점들이. 그래야 최대 개수가 될 거잖아. 네. 화면이 안 보인다고? 승빈아? 지금 잘 보이는데? 내 화면으로는?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각선들의 교점의 최대 개수. 사실 나도 지금 찾고 있는 게, 다민이도 이거 한번다 돌았나? 얘네 둘은 다한 바퀴 돌았던 거라서, 얘네가 안 배운 게 뭘까를 찾고 있거든. 이거 배웠니? 이건 안 배웠어? 아, 오케이. 이러면, 야, 잠깐만. 이러면은 동등한 거잖아. 왜? 질 거야? 빨리 이거나 해봐. 승빈아, 계속 안 보여? 계속 안 보이면 나갔다 들어올래? 여기 내 것도 내 컴퓨터로도 화면이 보이는데 안 보이지 않거든?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 잘 보이는데 채팅이 혹시 안 보이시는지. 채팅이, 쌤저 화면이 안 보여서 끝났어. 화면은 일단 잘 보여? 아, 아니요, 잘 보입니다. 네네. 이제 나온다. 오케이. 안 겹쳐야 되고요. 근데 네가 그래서 세야 되는 게안 겹치는 걸 세야 되는 게, 고민해봐. 할수 있어. 이것도 꽤큰 힌트인데, 오각형은 그래서 오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5개였어요. 아, 연계네. 이거 알것 같아요. 딱 틀면 이게 미친 게 생겨버리는데. 아니, 겹치지 않을 수 있죠. 왜? 육각형은 무조건 겹쳐야 되나요? 육각형도 안 겹치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정 그게 아니에요. 정 육각형이 아니도록 그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을 쉬워 네. 이런 식으로 막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계속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지? 네. 네.
아, 오늘 길구나. 아니, 아,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여기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 오늘 길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많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후에 또 설명할 것들이 더 여러 가지 있다. 시작. 왜 저를 미쳤냐고. 아니, 저를 미쳤다고 할거 아니야. 나야 됐어? 아직 안 나왔나? 어? 나왔어? 안 나왔어? 정 N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아, 그 다시 리셋이네. 3유는. 아니야, 좀 고민 좀너 해봐. 너 내가 보니까 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규빈, 회선 자야지. 네. 위에 n 마이너스 3. 그러면 네. 네, 저 꼭지점도 경악선이 있죠? 아, 좋아. 네, 아니죠. 그냥 꼭지점은 변과 변이 만나는 거지,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아니, 근데 저 대각선과 저 대각선, 아, 그 대각선이 아닌데. 네. 아, 근데 저 대각선과 저 대각선이 저게 맞는데. 직접. 어디요? 아니, 저건 빼야죠. 네. 네. 오. 오케이, 그러면. 육각형은 15개가 있어. 시계 세워보는 거야. 육각형은 15개였습니다. 오각형은 5개였네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육각형은 15개고, 그죠? 오각형은 5개였네요. 그럼 칠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들어버리면 그냥 암기죠, 그냥. 우리 되게 단순한 얘긴데 이거. 아, 이게요. 네. 2분의 n, n-3 더하기 n. 왜 그렇게 되죠? 아, 이게 아니에요.
할게요. 죽겠어요. 답은요. NC 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야 된다며요. 그럼 겹치지 않았을 때의 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 N개의 점 중에서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육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됐니? 대각선의 교점은 어떻게 만들 건데? 네 점을 뽑아요. 그러면 하나가 딱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게 겹치지만 않는다면 그냥 저 N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에서 그럼 전체 최대 경우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NC 다였던 거지. 내가 힌트를 줬던 게 얘가 15개였다는 게 6C4가 15거든요. 5C4가 5거든요. 그죠? 그쵸? 생각보다 단순했죠. 될까? 근데 까먹으면 안 된다잉.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겹치지 않는다면 그지? 네점 중에서 그러니까 n개 점 중에서 네 점만 뽑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엇갈리게 그어버리면 교점 하나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 갈까요? 되십니까? 자, 하나만 더 도형에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몰라,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4바이 5짜리, 오케이? 같은 간격으로. 요 길이가 뭐 1, 요 길이가 1이었다고 할게요. 되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정사각형 20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이 있대요. 됐나? 됐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것도 쉽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세줄까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나에 나왔고, 나왔고, 승빈 나왔니? 철현 나왔고. 나올 아직 예정이었는데. 안 나왔어, 승빈도. 생기면 굉장히 규빈 몇 나왔는데? 112억. 왜 이상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살아나니? 아니, 잠시만, 110이요, 110. 110. 나는 110.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셀 거죠. 그래서 150개죠. 그 중에서 정사각형인 것들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1 by 1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지? 네. 그5 곱하기 4거나 2 by 2짜리는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그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세주면 이거 아닐까? 5 곱하기 4, 4 곱하기 3, 3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걸 다 빼주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40개였다는 거죠. 그죠? 저울 계산. 그죠? 도형의 개수 돼요? 도형의 개수 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 계산을 중요시하지 보지 말고, 그지? 그걸 왜 그러니까 저 계산을 쓸 생각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알겠니? 되십니까?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조합 정의했고요. 성질 왜 그런지들 했고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첫 번째 출제 원리는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하는 거. 두 번째, 도형의 개수들. 오케이? 됐니? 길게 설명한 게 도형의 개수들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오면 항상 까다로워 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오케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집에서도.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있어. 근데 그한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지. 오케이? 나오는 웬만한 것들은 지금 정리한 거야. 기본적인 것들. 알겠죠? 이제 분할과 분배 라는 걸 합니다. 왜? 두 번째. 해도 되겠죠? 됐니? 분할과 분배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나한테 초콜릿 10개가 있어. 됐니? 너희들한테 나눠줄 거야, 몇 개씩. 됐니? 이런 행위를 할 거야. 근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줄여볼까? 내가 6개를 갖고 있다 쳐. 됐니? 이두 사람한테 나눠줄게. 되니? 그냥 나눠주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초콜릿이야. 게다가. 되니? 그러니까 뭐 가나 있고 크런키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맞지? 되니?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셀까요? 이걸 어떻게 나누죠? 근데 봐봐, 생각해봐. 내가 여섯 개 연계를 준다 쳐. 그건 뭐 상관없겠다. 다섯 개 연계를 준다 쳐. 그러면 그 다섯 개를 어떤 다섯 개를 줄지도 선택을 해야 되지. 맞아? 네 개, 두 개를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맞아? 되니? 그것도 네 개, 어떤 네 개고 어떤 두 개인지를 봐야 되지. 마찬가지로 잠깐만, 그럼 내가 여섯 개가 있는데 이세 사람한테 나눈다 생각해봐. 또 그걸 또 생각해야 되네. 그지? 되니? 지금 내가 초콜릿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경우가 되니? 사실은 행위가 몇 가지야. 행위가 몇 가지야. 내가 고려해야 되는 그 행위가 지금 프로세스가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여야 돼요? 그렇지. 어떤 행위랑 어떤 행위? 죽어나 죽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 프로세스죠. 준다, 만다. 한 가지 프로세스 안에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지. 네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나한테 줄까? 이걸로 줄까? 구체적으로. 내가 몇 개씩을 줄 거고, 오케이? 몇 개씩을 줄 거고, 그걸 누구들한테 줄 거냐죠. 근데 그럼 서로 다른 건데 네. 뭘 줄지는 있는지 안 돼요. 그몇 개씩 안에? 그치, 그럼 그것까지 포함되겠네. 몇 개씩 안에? 어떤 것들을 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사실. 이해가? 오케이. 자, 이런 얘기라고 칩시다. 가. 이걸 분할과 분배를 설명할 때 자주 설명하는 게 접시라고 얘기를 해요. 되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나누어 줘요. 이 말이 참 어려운 건데 나누어 놓고가 분할이야. 내가 이미 딱 나눠놔. 어디에? 접시에. 그래서 담아놔. 그래서 그 접시를 나눠주는 거야. 분배해준다. 접시에 담고 접시를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되니? 잘 들어? 근데 여기가 이게 또 헷갈릴 텐데. 자, 쉬운 예로 갑시다. 그래. 6개의 초콜릿이 있어요. 되니? 3명한테 나눠줄 겁니다. 되니? 단?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씩은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돼? 그러면 생각해봐. 3명한테 나눠줄 거야. 되니? 4개, 1개, 1개만큼 나눠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3개, 2개, 1개로 나눌 수도 있죠. 맞아요? 마지막? 둘,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지 않나요? 됐습니까? 되니? 아, 여기서, 여기, 이게, 자, 이제 계산해 볼게. 여기가 되는지 한번 보자. 6, 4, 4야, 그지? 되니? 2, 1이야, 그지? 1, 1이야, 그지? 이거 될까요? 이게 안 되지. 나누기 2팩분의 1. 나누기 2팩분의 1. 안 되나? 담윤아, 너펜 많지? 필통에. 필통 좀 던져줘. 야야야야야. 헤이. 6개의 펜 있어요? 6개 펜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나눠 놓을 거야. 접시에 나눠 놓는다고 생각해 봐. 오케이. 묶음을 짓겠지? 64. 64. 오케이. 됐어? 이씨일. 맞아? 일씨일. 됐어? 아직 안 나눠준 상태야. 이것과, 다시. 64. 오케이? 64. 이씨일. 일씨일. 방금 거, 지금 상황이 같아 달라? 같지? 근데 얘네들은 순서 바꿨잖아. 맞아? 근데 내가 아직 안 나눠준 상태지.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는 진다는 거죠. 돼요? 네. 되겠니? 자, 여기까지가. 혹시 좀더더쓸수 있어? 잠깐만.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이제 이걸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3패까지. 그죠? 될까요? 자, 얘는. 자, 이제 그럼 얘는 불러줘. 두 번째 거. 63 곱하기 32 곱하기 21. 끝. 그지? 왜? 개수가 다르잖아. 구분 지어지지. 곱하기 또 뭐? 3패. 그죠? 돼요? 자, 불러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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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번에 300분의 1이죠. 이거 돼요? 그리고 곱하기 뭐? 300. 이걸 다뭐 해주라고? 보여주라고. 되십니까? 분할. 접시에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그 접시를 나눠준 거. 오케이? 근데 그 접시에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같은 개수는 배열을 나눠준다. 그죠? 배열되는 것들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해가요? 되십니까? 근데 여기 분할할 때 구분이 가지 않은 접시들은 조합을 계산한 후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야. 두 번째 줄 써있죠. 그게 방금 내 얘기야. 맞니? 자, 근데 세 번째 줄 있어요. 분할과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그룹이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까는 뭐만 나눴어? 초콜릿만 나눴어. 근데 이러면 되게 힘들걸요?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어. 그래.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초콜릿이 4개가 있고요. 되니? 쉬운 걸로 갈게요, 일단. 사탕이 3개가 있었어. 3명한테 나눠줄 거야. 되니? 됐어요? 서로 다른 초콜릿이고요, 서로 다른 사탕입니다. 이걸 나눠주는데,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래? 초콜릿 또는 사탕, 오케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만 없으면 된대요.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사탕은 받았어. 초콜릿은 안 받았어. 그래도 돼, 안 돼? 돼요. 오케이? 됐니? 자, 이거 한번 세줄래? 그치. 이런 류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주어져. 역할을 안 했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발전해서, 이 분할과 분배에서 발전해서 뭐가 생기냐면, 토너먼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내가 생각하기엔 엄밀히 따지면 이게 확통이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고1의 가장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로 남아 있더라고. 힘드니? 괜찮니? 쉬었다 할까? 아니면 계속 해도 돼? 아니야? 쉬어야 될것 같아. 알았어. 5분, 자, 15분부터 다시 합시다. 헤이. 토너먼트. 가보죠. 토너먼트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야. 뭔데? 내가 마크를 써봤거든요. 마프로 있지. 그치. 자리의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문제야. 자리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문제가 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천천히 가보죠. 내 팀이 있고요. 요렇게 시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두팀 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들. 자, 저네 자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 이거 될까? 네. 둘둘 짝, 먼저 첫 판을 둘둘 짝 붙여야 돼.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이게 배정을 해야 되잖아. 놔야 되잖아. 아니, 지금 분할한 거고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 몇 가지? 분배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맞아요? 아니죠. 이게 한 가지죠. 왜? 지금 문제는 이두 자리가 서로 구분이 안 가죠.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게 문제가 돼요. 토너먼트가. 자리가 구분이 안 가요. 선생님, 근데요, 네. 그 200분의 1은 한 번만 하는 거죠? 아, 200분의 1. 아, 잠깐만. 200분의 1 맞죠? 둘 분이니까. 근데 저쪽 동그라미에서 자리가 한 번, 이쪽 동그라미에서 자리가 한 번. 아니, 잠깐만. 이거는 배정한 게 아니잖아. 두 팀, 두팀 먼저 묶었다고. 분할이라고요. 그래서 분배를 할 거야, 이제. 넣을 거야. 여기 이 판에다가. 근데 이 판이나 이 판이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죠. 이렇게 넣나, 이렇게 넣나 똑같다는 거지. 그건 알겠는데. 그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일단 들어봐. 다섯 팀이야. 네? 자, 이렇게 대진이 있었다고 칩시다. 일단 하나 돼요. 5C 곱하기 3C 곱하기 1C 1 맞아요? 곱하기 200분의 1 돼요?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가 분할이지. 맞잖아. 맞아? 자, 분배합시다.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 왜요? 자, 얘는 무조건 일로 가죠. 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자리들랑 이 자리가 서로 구분이 가잖아. 그러면 서로 배열하는 게 의미가 생기잖아. 그두 가지죠. 돼요? 오케이? 예감이 좋은데? 여섯 팀입니다. 둘둘둘. 됐어요?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2 300분의 1 맞죠? 자, 곱하기 몇? 3? 3팩 아니고? 왜? 그게 세 가지 묶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말의 숨은 뜻은 얘네들은 같은 자리. 그러니까 배열의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만 특별한 스페셜한 자리야. 저 자리만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 갈까요? 돼요? 오케이. 좋네. 오케이. 맞죠? 네.
3C2 곱하기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곱하기 3팩분의 1 맞아? 자, 곱하기면. 3. 맞아? 3 나와? 안 나와? 3 맞아. 왜? 얘는 무조건 일로 갈거 아니야. 그럼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붙을 이 자리만 특별하고, 얘네 이두 자리는 서로 구분이 안 가니까 바뀌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스페셜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래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어? 생각보다 수월하네. 오케이.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삼을까요? 일단 이건 불러줘야지. 분할은 불러줘야지. 분할 불러줘. 8C 곱하기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옳지. 4팩분의 1. 맞죠? 이게 핵심이죠? 곱하기면? 담진도 6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땡. 어? 3? 박수. 이야. 승민아, 너 듣고 있니? 이제 너를 잊고 있었다야. 승민아, 듣고 있어? 곱하기 3. 어, 승민이 답이 없는데? 승민아! 잠깐만. 아, 3이 맞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될 때마다. 전화금지 모드잖아, 이거. 승민아! 네? 너 지금 안 듣고 있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까요? 아, 알았어. 얼른 와. 울리는 거 아니야? 화장실이라서? 소리가 좀 더? 자, 왜 3이죠? 요 네.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뽑을 건데요. 두 개를 뽑는다고요? 네, 그룹 있잖아요. 네.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두 개를 뽑으면 네. 나머지 두 개는 결정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뽑았을 때, 네. 그거하고, 그러니까, 저 하나에 넣으면요, 네. 그 옆에 그룹에 넣을 수 있는 게세 가지잖아요. 네. 그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 그니까, 자, 엄밀히 따지면요.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 내가, 이렇게 네 개로 네 개의 그룹핑을 했잖아. 네. 하나를 갖고 와. 아무거나 넣을 거야. 요네개 중에 하나에 넣겠지? 몇 가지야? 네개 중에 하나에 넣는 거? 하나를 갖고 와. 얘를 갖고 왔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을 거야. 몇 가지 경우야? 그렇죠. 한 가지죠. 왜? 저네 자리는 지금 다 똑같거든. 돌림 똑같고, 돌림 똑같고. 그지? 네개 중에 하나 지금 저네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를 받아. 아무거나 그렇잖아. 한 가지잖아.
왜? 다 자리가 구분이 안 가거든. 그치. 뭘 갖고 오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똑같으니까 어디는 아무 데나 놨어. 오케이? 되니? 그러면 얘랑 붙을 이 새끼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 아니야? 여긴 또 똑같은 자리죠. 맞죠? 그럼 여기에 누가 올래만 보는 거 아니야? 셋 중에서 세 가지라는 거죠. 왜? 왜 내가 초장에 이건 어찌 보면 확통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남아 있는 게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자리의 구분이 가지 않을 때 배열하는 그 경우를 원래 뭐라 부르냐면 원순열이라 불러요. 그건 확통에 있거든. 이게 이거거든. 원 이렇게 있어. 원형이야. 예를 들어 내 자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자리가. 되니? 여기에 내 사람이 앉는 경우에서는 자, 원형의 탁자에 앉는 경우가 뭐, 왜 문제야? 자리가 돌아가면 다 똑같은 자리야,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자리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지 않아? 맞니? 아니. 아니.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렇게 네 사람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앉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한 명이 희생양이 되는 거야. 항상 첫 번째 사람. 오케이? 첫 번째 사람 희생양이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은 자리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죠. 이 새끼가 앉음으로써 이 자리들이 구분이 가지 이제. 얘 왼쪽이다. 얘 오른쪽이다. 혹은 얘와 마주 본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구분이 가는 거잖아. 자리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3팩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원순열의 기초적인 생각 첫 번째야. 오케이? 그래서 n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 경우에서는 n-1팩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게1 곱하기 n-1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희생양이야. 요네 개가 있잖아. 근데 지금 다 자리들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데 이렇게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네 자리가 구분이 안 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새끼의 희생양은 될 거야. 어디론가 가, 어디든 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얘가 여기로 갔다 쳐.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다른 자리가 돼버렸죠. 얘와 맞붙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이 나머지 두 놈과는 구분이 가는 자리잖아.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구분이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 곱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요 개념이 토너먼트가 사실 저 배열의 원리가 원순열의 원리라서 힘들어요. 여기가. 될까? 되십니까? 토너먼트 문제가 우리 요두 문제를 좀 해볼까요?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밑에 거 먼저 다시 같이 해볼까요? 같이 아홉 개입니다 이번에. 오케이? 둘, 하나. 돼요? 90 곱하기 70 곱하기 50 곱하기 30 곱하기 1시 1 곱하기 400분의 1. 돼요? 여기까지는 맞죠? 되니? 자, 그리고 요 새끼 하나는 무조건 어디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맞니? 이제 몇 가지일까요? 곱하기
몇일까? 3이 나와서? 12. 3만 땡. 몇? 10? 오케이, 12. 정확히 말하면 4 곱하기 3. 왜? 얘가 일로 갔잖아. 그럼 얘와 맞붙는 이 자리는 지금 다른 자리랑 다른 자리거든. 그리고 또 얘도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승자랑 붙는 자리니까 얘도 다른 자리란 말이야. 얘네 둘만 같은 자리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라는 거죠. 여기에 누가 올 건데 4가지. 여기에 나머지 3가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어느 자리가 구분이 가는 자리고 어느 자리가 구분이 가지 않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모두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한 명이 뭐가 된다? 희생양이 된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된다. 한 팀이. 될까요? 되십니까? 위에 거는 가벼운 문제니까 지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볼까요? 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 저 하나 좀 주시면 뭐? 이 문제 밑에 문제 또왜두개두개두개두개 그리고 하나 하나 먼저 하면 어떻게 되나? 그냥 9시 1 아, 하고 계산 카페요. 해보세요. 네. 이건 오지선다라 뭐 쉽네요, 그죠? 흥빈아 돌아왔니? 네. 들었어, 봤어. 선생님 채팅 채팅 봤어. 보셨나요? 채팅 봤어. 내말 들리니? 채팅 봤다고. 답은? 아마 4,100이요. 갑자기 없지 않나요? 오지선다 거기 그 중에 하나 아닐까 답이? 아하. 답 나왔어? 안 나와? 화면 나왔어? 저기 없어? 나이 안 나왔어? 아닌 것 같아요. 흥민 아니야?
하고 답좀 내줘. 우마유시가 뭐냐? 캐릭터? 게임 선수 이름. 아, 선수 이름이야? T1 결승 진출했나 봐. 근데 몰라? 카나비 애국했대. 카나비 애국했대.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1월 19일 결승 고척돔. 페이커가 대단했대. 나는 롤을 모르니까. 님 법을 잡았네. 맞습니다. 4번.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둘, 둘, 셋으로 나누자는 거 아니야? 7C 곱하기 5C 곱하기 3C3 곱하기 200분의 1까지는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2층부터 7층까지 내릴 거잖아. 2, 3, 4, 5, 6, 7, 6가지잖아. 그럼 곱하기 무엇일까요? 6개 중에 3층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6, 5, 4죠. 그러니까 얘가 계산해보니까 105더라고. 얘가 120이더라고. 그잖아. 계산하면 12,600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됐나요? 분배를, 그치. 키를 써서 분배하는 경우도 생겼네요. 그죠? 오케이. 마지막. 이 마지막에 얘는 함수의 개수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안 했어요. 우리 그때 하지, 했나, 안 했나? 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랑 쟤도 했나? 자, 리그전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는데, 여자들 잘 모르지 않나? 리그전이 뭔지 알아요? 이게 토너먼트가 있고, 토너먼트 방금 봤던 그막 대진표 이렇게 하는 거야. 리그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니네 월드컵은 봤지? 월드컵도 안 보니? 너 아는 스포츠가 뭐가 있지? 없어요? 월드컵 아예 모르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 월드컵에서 보면 처음에 한 조당 네 팀이 한 조, 네 팀씩 한 조가 돼요. 오케이? 그네 팀이 경기를 하잖아. 오케이? 돼? 그 경기를 다른 팀과 한 번씩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이 있어. 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었다 치자. 그럼 한국은 일본이랑도 한번 하고 중국이랑도 하고 미국이랑도 한번 해야 돼. 오케이?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겠지. 일본도 한국이랑 하고 중국이랑도 하고 미국이랑도 하고. 중국도 미국이랑 하고 일본이랑 하고 한국이랑 하고 이게 리그전이야. 오케이? 됐니? 근데 이제 리그전에서 각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만 경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팀과 모두 경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팀과 모두 세 번씩 경기를 할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일본이랑도 세번 경기하고, 중국이랑도 세번 경기하고, 미국이랑도 세번 경기 꼭 해야 돼, 다.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리그전, 잠깐만. 한 번이었다고 치자.
한식만 경기한다고 치자. 그럼 이네 팀이 리그전 경기를 치른 횟수는 몇 회일까, 총? 이거 아닐까요?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 붙이면 되잖아. 그럼 뽑는 경우에서 아닐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 경기가 아니라 여러 경기라면 각 경기 수를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결국에 리그전은 그냥 뭐야? 시야. 몇 개의 팀이 있고 그중에 시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됐니? 같은 말이 악수하는 횟수야. 왜? 2에서 나왔다고? 중 2때도 나옵니다. 악수하는 횟수야. 자, 나는 내가 나 혼자 악수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타인과 하겠지. 돼요? 타인과 자, 이렇게 다섯 사람이 있어. 다섯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각각 악수를 해. 되니? 자, 악수하는 총 횟수는? 이번에? 악수하는 총 횟수는? 10? 맞죠? 왜? OC이어서 그지. 얘도 C야, 그지? 몇명 있으면 그 중에 두 명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제안을 주죠. 예를 들어, 이런 제안을 줘요. 뭐. 네 쌍의 부부가 있어요. 되니? 네 쌍의 부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해요. 오케이? 근데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아요. 네. 자, 악수하는 총 경우에서 몇 가지? 네. 엔쌍의 바보와 엔 플러스 일상의 뭐 마시겠구나.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간단합니다. 암산됐는데. 어? 이게 오래 걸릴 일이야? 사실 대박이요. 그쵸, 24. 맞죠? 오늘 뭐 왜? 8시 이한 다음에 부부끼리 악수하는 횟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될까요? 자. 리그전의 경기수. 혹은 악수하는 횟수는 모두 전체 팀 혹은 사람들 중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조합을 이용할 겁니다. 몇시 2일 겁니다. 그죠? 근데 경기를 한 팀과 여러 번 한다면 그 경기 수만큼 곱할 거야. 한 번씩만 경기하는 게 아니라 뭐세 번씩 경기한다면 곱하기 3을 하겠죠. 그죠? 그 경기 수에다가. 악수를 할때 제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는 조건, 같은 조건이 붙으면 전체에서 제외할 겁니다. 오케이? 세지 말아야 할 것을 뺄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짝이 맞는 신발이 새는 경우는 신발 종류 구분과 왼쪽, 오른쪽 두 가지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신발을 고르고 왼쪽, 오른쪽을 또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 무슨 얘기냐면 봐, 헤이.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단골로 내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다섯 켤레에 신발이 있습니다. 오케이? 되니? 신발 중에서 네 개의 신발을 골라요. 되니? 짝이 맞는 신발이
한켤레 있는 경우의 수. 해줄래? 짝이 맞는 신발이 한 켤레만 있어요. 두 켤레 중에서. 그 경우의 수를 세줄래요? 잠깐만, 계산해볼게요.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저 뭐냐, 승리도 풀어봐. 오늘 좀 열심히 안 푸는 것 같아, 너. 네네,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네. 아닌데요. 504입니다. 아닌데요. 이게요, 신발에 총 1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개가 있으면요, 일단 하나를 갖고 내가 4개 들어가야 한 개를 갖고 네. 10가지의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세고요. 네. 그건 안 세고, 그 3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3개 중에 하나가 9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네, 정답은 3분의 5개 차이인 것 경우에서 어떻게 3분의가 나오죠? 내가 맞아요. 형이 맞는 게한 켤레 있단 말이에요. 승빈 190대. 형님, 네. 네, 한 켤레는 짝이 맞는데 네. 다른 한 켤레가 다른, 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아, 네. 그쵸? 그럼 정답이 맞는데요? 아닌데. 아닙니다. 백 아닙니다. 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 개의 짝이 맞고 두 개의 짝이 안 맞잖아요. 내 자리가 뭐야? 아니, 아, 신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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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네. 그 경우는 10가지예요. 왜 10가지죠? 왜냐하면 신발이 10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 생각한 것 아, 선생님 잠시만요. 같은데. 커요! 형님, 네. 240이요. 네! 나영석이 이런 맛이었구나. 형님, 그 제발 들어보세요. 다섯 켤레 중에 짝이 맞는 켤레를 네. 한 켤레 고르는 겁니다. 몇 가지죠? 다섯 가지요.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요, 네. 그럼 신발은 총 8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8개 중에 네. 한 개를 뽑고요, 네. 그거와 짝이 안 맞는 걸 골라야 되니까 네. 6개가 남았어요. 네. 그러면 5 곱하기 8 곱하기 6. 거기서 네가 뭘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5 곱하기 8
거의 좋은 생각이었는데, 무언가 하나를 지금 생각을 못했어. 나의 대? 136. 재밌는데, 너무. 마지막 문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답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요? 밑에 거지? 아, 그쵸, 밑에 신발? 거죠. 신발 하는 거지? 신발. 같이 해? 자, 헤이, 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묘사가 중요해.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볼게.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신발이 있는 거잖아. 맞아? 오른쪽, 왼쪽이야. 돼? 오른쪽, 왼쪽이야. 됐어요? 오른쪽, 왼쪽이야. 됐나? 오른쪽,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이야. 돼요?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짝이 맞는 신발 한 켤레는 골라야 되지. 그게 일단 다섯 가지 맞아요. 얘네들은 이제 일단 한 세트로 볼 거니까. 맞나요? 한 세트를, 다섯 세트 중에 한 세트는 골라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 세트를 골랐다 칩시다. 오케이? 나머지 중에서는 뭘 고르면 안 돼? 짝이 맞는 신발을 고르면 안 돼, 그지? 그럼 서로 다른 종류에서 하나씩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세트 중에서 두 세트에서 골라야 돼, 그지? 어느 두 세트에서 고를 건데, 4C 맞아요? 돼요? 얘에서 고르기로 합시다. 되니?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동그라미에서. 왼쪽, 오른쪽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될거 아니야. 끝났죠? 5 곱하기 6 곱하기 4. 단면. 120. 네가 뭘 잘못했냐면요. 맞아요. 5까지 맞았잖아. 8 곱하기 6이라며. 만약에 니, 그러니까 얘를 골랐다 쳐. 네가 무언가 얘를 하나 골랐다 쳐. 그 다음에 얘를 골랐다 쳐.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거나. 얘를 먼저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거나. 같은 경우지. 나는 2를 해야 돼. 그죠? 됐니? 얘는 뽑기만 하는 건데. 순서가 없는데. 그치? 거기서 네가 놓쳤다는 게, 내가 하나 놓쳤다는 게 그거였어. 순서를 지금 네가 그 안에 심어 놓은 거야. 될까? 잠깐만, 이건 돼요? 요건 돼요? 요 설명은 돼요?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 않아? 5번까지 있어요. 아니, 그거 이렇게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몇 개야? 다섯. 내가 연대 수학과 여기 전공이야. 교무에서 전공이야. 공감하는 거야. 다를 수 있어. 자, 신발 고를걸요. 한 켤레 맞는다는 거. 한 켤레는 짝이 같지. 한 켤레만 맞잖아. 신발 맞잖아. 네. 쉬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켤레 골라야 돼. 켤레 고르지, 그지? 아, 두 짝이 자. 골라. 골라. 그 다음에, 이 중에 BB, CC, DD, E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고르면 하여튼 모든 이 나머지에서 8개에서 2개를 고르는 틀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세지 말아야 될게 짝이 맞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짝이 맞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 네. 네 종류 있겠네. BB, CC, DD, E. 그것만 설명해. 그렇지 않을까? 네. 그건 여사건으로 풀어버려. 반대로. 그치. 짝이 맞는 경우가 드무니까 네. 어이 없이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잠깐만. 경우에서 엔딩이에요. 네 잠깐만. 이번 주 숙제 좀 정합시다.